일단 다 읽었습니까? 잠깐만, 진짜 12만. 이거 그 인질 협상 같은 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본 적 있어? 그 협상하는 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I have known.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several negotiators. 몇 명의 협상가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쭉 알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장대가 좀 굵은 거죠. 쭉 알아왔다는 거니까. 여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완료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올 거고. Guilty of hubris. Hubris가 뭐야? 여기 자만, 그지? 자만과 관련된 유의어는 아마 12번 저기 유의어 있을 거니까 그거 유의어 좀 외워주셔야 돼요. Hubris라고 대놓고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Guilty라고 했네. Guilty가 뭐죠? 유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필자가 좋게 말하는 겁니까? 나쁘게 말하는 겁니까? 나쁘게 말하는 거죠. 협상가들이 대부분 자만이라는 걸 가져가지고 망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uilty랑 Hubris는 단어 꼭 체크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유의어랑 단어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휘가 실제 포인트입니다. 어휘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They often dig their own graves. They는 당연히 누굴 가리키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several negotiators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협상가들, 특히 뭐 자만에 빠지는 안 좋은 협상가들을 가리키는 거야, 대리. 그래서 종종 dig, 판대요. Own graves, 지들의 grave를. grave는 무덤이란 뜻이야. 근데 좀 grave, 무덤을 판다는 거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입니까? 무덤을 판다. 우리도 무덤을, 쟤는 지 혼자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자빠졌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grave가 자체가 실패한다는 뜻이랑 같은 말이죠. fail. 결국 협상에 실패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자만에 빠지는 협상가들은 실패합니다. 협상에. 왜냐하면 once. once는 얘들아 여기서 당연히 뭘로 쓴 거야? 일단 접속사죠. 그래서 일단 뭐뭐를 한다면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아니면 일단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once는 이제 여기 접속사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즉 저 협상가들 얘기하는 거죠. 협상가들이 have made take it or leave it. take it 이것을 받아라 아니면 or leave it 이것을 냅둬라. 그러니까 받을 거면 받고 싫으면 마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뭡니까? 협상이 여지가 없다. 지금 이렇게 써놨죠. 교섭이 여지가 없다. 그 말은 뭐야? 아, 내 제안 좋으면 받고 아니면 말아. 나도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 보통 여행 가면 많이 하잖아. 여행 가서 해. 특히 나 베트남 갔을 때도 무슨 처음에 1,000원 이렇게 했던 게 너무 비싼 거 거의 한 50원까지 떨어지거든. 여행 가가지고 딜할 때 세 번 정도는 튕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아, 싫은 말어. 딱 거의 최후 통첨 얘기 그런 거야. 그거를 일단 그거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교섭의 여지가 없는 최후 통첩을 날리고 나자마자 그들은 can tolerate, tolerate는 참다는 뜻이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The thought of losing face, face가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체면을 구기다라고 하잖아. 얘네가 그래서 영어로 그게 뭐냐면 lose one's face라고 해. 그래서 그게 뭐야? 이거 쪽팔린다는 뜻이야. 쪽이 팔린다. 그래서 쪽이 팔린다는 그 생각 자체를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얘네가 그 최후 통첩 마지막으로 그래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마지막 교섭을 했을 때 그때 얘네들은 이거를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야. 생각할 수조차 없다. 쪽팔리니까. 그래서 지 무덤을 판다는 거죠. By returning to the table. 다시 테이블 즉 협상 테이블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다시 협상을 할 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쪽팔리는 짓이니까 이걸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는 그러니까 take it or leave it 자체에서 느껴지는 게 뭐야 이게 단호하다라는 거죠. 단호. 그러니까 단호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쪽팔릴 수 있으니까 단호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 자, you may argue. 그래서 너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자, 호진아 저한테 뭐야? 왜요? 그렇지. 선행사 없어요. 이렇게 빨리 하면 되지. 자, 선행사 없어요. 접속사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너는 아마 주장할지도 몰라. 뭐라고 주장을 할 거냐면 It's born to display 라고 했네요. 여기도 써있지만 이게 진주어죠. 그래서 VC 하면 되죠.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놓고 드러내는 거. 그래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대. 뭐를? Toughness, 단호함. 그리고 resolve. 일단 resolve는 동사로 쓰면 뭐뭐를 해결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야. 이거 명사로 쓰면 의지, 결연한 의지라는 뜻이야. 의지, 뭐 결연한 의지니까 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아 resolve가 명사로도 쓰이는구나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결이랑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가 얘기할지 모르겠지. 누구한테? 다른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뭐야? 협상 대상한테. 그치? However, 근데 earning a reputation, earn은 벌다, 얻다. A reputation, 평판은 for being tough. 그래서 단호한 것으로의 평판을 얻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얘가 지금 주어 역할하죠.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명사인 거니까 동명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동명사 구를 형성한 거네. 그죠? 그래서 다행히 여기 S가 안 붙어서 수혜치 문제를 나오진 않겠지만 주어동사 잘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동명사 구가 주어 역할을 했다. 그래서 doesn't serve you well. serve가 잘 도와주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잘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단호하다는 것에 평판을 얻는 행위는 너한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할 때. 그죠? 그러니까 단호하지 않으면 쪽팔릴 수 있으니까 단호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데,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건데, 또 갑자기 반대로 단호하다는 게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이 질문의 핵심은 뭐야? 단호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단호하지 말라는 거죠. 단호한, 그러니까 아니면 오히려 좀 더 정확한 말은 단호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좀 더 정확한 말이죠. 그치? 물론 어느 정도는 단호할 필요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무작정 단호하게만 끊어낼 수 있어야 하겠지만 무작정 그렇게 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울 땐 부드러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단단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indeed, 실로, 실제로 A reputation as a tough negotiator. 그래서 단호한 협상가로서의 reputation, 평판은요 lead. 그래서 이것도 S 안 붙어서 수일치는 나오진 않겠으나 이것도 주어동사 잘 잡으셔야 돼요. leads to a number of. A number of. 한번 구분해볼까? 그러니까 이 언어머 부분은 뭐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냐면 얼라로브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혹시 얼라로브 품사 뭘로 써? 뭐 쓸 때 보통 There's a lot of students 하면 얼라로브예요. 맞? 형태. 그치? 그래서 어, 오브 붙고 명사 붙는 이런 형태는요 그냥 니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이건 형용사다. 그렇죠. 또 어남으로는 뒤에 보통 어차피 이렇게 S 복수랑 같이 오거든. 복수랑. 그래서 얘는 그냥 만엔이라고 생각해. 만. 알겠죠. 그러니까 맨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어차피 어남으로 뒤에 복수 나온 거죠. 더남으로는 명사야 명사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뭐뭐의 수라는 뜻이야. 숫자. 그 숫자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더 number of students 하면은 학생들의 수라는 뜻이지. 그러면 유지야 단수가 복수가. 그치, 덕이고가 300명인가 복수, 그치? 그 300명이라는 그 숫자 자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단수. 알겠지? 얘는요, 단수치고 해. 얘다 품사 자체가 다르죠? 저기다 전원으로 하면 대창사 일어나는 거야. 왜? 협상가, 단호한 협상가로서의 평판이 뭘로 야기한다?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의 수로 야기하는 말이 안 되잖아. 상당히 많은 이러한 실패한 사례로 이끌어진다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맨이랑 똑같은 말로 써야죠. 여기 갑자기 명사 나오면 가분사 되는 거죠. 명사는 예여야 되는데 outcomes 그지. 얘가 to의 목적어야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단어 뭐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냐 명사냐로 구분하시고 단어로 보는 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은근히 출제 자주 돼. 내신에서 so, a number of highly. 자, highly는 무슨 뜻이야? 이거 다른 뜻 했나 혹시? 아, 했어? 그럼 high 무슨 뜻이야? 아? 높은 또 높이도 돼, 부사도 돼, 높게 정리할게. 아, 하이는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 fast랑 똑같아. fast food도 되고 run fast도 되죠. 그래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서 뜻이 뭡니까? 높은 높게 내지 높이 이렇게. 알겠지? 근데 하일리는 무조건 부사야. 그래서 하일리는 뜻이 뭐야? 상당. 그래서 유의어가 있어요. 이거 유의어 딱 잡고 갑시다. 유의어는요 considerably. 이거 하나만 잡고. 너네가 consider를 고려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보니까 단어도 좀 잡아볼게. consider 즉 고려하다라는 단어로 두 가지의 형용사를 만들 수 있어요. considerate. considerate라고 발음하면 안 돼. considerate라고 발음해야 돼. it로 발음하셔야 돼요. 그거는 사려 깊은 배려심 있는 일. 배려심 있는 이란 뜻이고요. 방금 미네가 본 considerable은 고려할 만한 이란 뜻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이란 뜻. 서로 뜻이 달라요. 뜻 서로 달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 상당이니까 그래서 considerable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단어만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건 많은 숫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많은 숫자의 상당히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끌어진다.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얘기죠. fail, 그치? 협상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너무 터프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를 들고 있어. For example, counterparties. 얘다 counter는 반대라는 뜻이야. 왜 카운터가 반대냐면 요즘 사실 너네 맥도날드 가면 다 이제 키오스크 쓰잖아. 마스터치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맥도날드 그냥 원래 주문 점원한테 받을 때 카운터라고 그러잖아. 그치? 왜 카운터 이름이? 점원이랑 마주보고 주문하니까 그치? 니네 갑자기 맥도날드에서 여기서 이렇게 옆에 보고 주문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마주보고 있어서 서로 반대 방향에서 카운터 이름이. 카운터 반대한 뜻이야. 파트너의 이해관계자. 그래서 반대되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야? 협상의 반대편, 그죠? 그래서 협상의 반대편이 will trick you. 너를 대우할 것이다. trick, 대우하다야. 너를 대우한다. with greater suspicion. 더 큰 수준의 의심으로. 그러니까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undesirable의 예시가 첫째는 suspicion으로 가고요. and act,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much tougher, 그래서 훨씬 더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아 너도 그렇게 나와? 그럼 나도 더 세게 나갈 거야. 왜냐면 얘가 더 세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성향이 짙은 협상가는 걸 아니까 나도 더 세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너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있지? 트럼프가 뭐 협상의 달인, 뭐 거래 달인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해.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 되기 전에는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 중에 한 명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얘는 다 뭐야? 철저히 돈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야. 너네가 아직 어려서 정치랑 트럼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하도 이제 4년 동안 계속 터프하게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협상기술 간파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더 세게 나간 거지. 그래서 그 중에 사례 중에 하나가 2019년에 북한이랑 북핵 협상할 때. 그래서 미국도 어차피 세게 나올 거 아니까 북한도 세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협상 20분 만에 결렬됐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속성이 다 까발려진 거야.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아, 빡세고 단호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왜? 걔네가 내가 빡세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지들도 더 빡세게 굴거든요.
그지? 그래서 뭐보다 they normally would 그들이 평소보다 그럴 것보다 would 뒤엔 당연히 뭐가 생각된 겁니까? 이거 다 생각된 거죠. 그죠? 됐죠? 사실 이게 would가 이게 가정법인데 혹시 학교에서 이거 가정법을 하면서 한 사람 있어? 안 했어? 기억나 안 나?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네 만약에 학교 시험 그 어제 수업은 들을 거 아니야. 학교에서 들었던 그 필기 내용 중에 혹시 우드 저걸로 가정법 물고 늘어지셨으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야 돼. 가정법 설명해줘야 되겠지? 저 겁나 어려워. 저거 사실 저 가정법이야.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땐 지금 너네가 어리둥절하고 멀뚱멀뚱 쳐다본 거 보니 가정법이라고 설명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만약에 저거를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거든. 일말의 조금의 가능성. 그래서 이런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 우드 써야 된다고 외우세요. 일단 왜냐면 이게 출제될 가능성 극히 낮은데 나오면 어렵거든. 그래서 너네가 이런 문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외우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굳이 얘기하느냐 이거 가정법이에요. 왜냐면 지금 저거 하나 때문에 가정법을 설명하려면 40분이 걸려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자. 저기는 무조건 우드 써야 된다. 유지 알겠지?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긴 왜 윌인데 여긴 우드예요. 왜 시제가 기본적으로 현재인데 현재잖아. 근데 왜 얘는 우드죠? 가정법이라서 그래.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만약에 너네 틀리고 죽어라 라고 하면 이거 낼 수 있거든. 왜냐면 여긴 윌인데 여긴 우드니까. 그래서 이거 포인트 잡아 놔야겠지?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해됐습니까? 자, in an investigation. 자, investigation은 정밀한 조사. 그러니까 어떤 세부적인 조사에 따르면 세부적인 조사 안에서는 오브가 지금 이 investigation을 갖다가 동격으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ow bargaining reputation. bargaining 협상한다는 뜻이야. 자, bargaining reputation 하면 뭡니까? 협상의 평판. 협상 평판이 affect 영향을 끼친다. 누구의 how others treat you. 여기서 you는 당연히 누구야? 너니까 뭐 그림은 우리야? 이것이 그죠. 그래서 협상가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treat 대하는지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협상 평판이 어떠한가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내 협상가로서의 평판이 단호하다라고 하면 그 협상 대상인 다른 사람들도 나를 단호하게 대우할 거다. 나를 단호하게 대할 거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밀 조사에 따르면 Cathy Tinsley는 found that 자, 저한테는 뭐야 유진아? 저 that 동사 저 이렇게 알겠지? 명사 없잖아. 자, tough guys finish last. 여기서 last는 여기 부사로 쓰인 거 배우자. 그래서 tough guys 단호한 협상가들은 끝낸다 마지막으로. 그럼 뭐야? 꼴찌로 끝난다는 거지. 그치? 그 뜻이 뭐야?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단호한 남자애들이 단호한 사나이들이 가장 늦게 끝난다. 그건 뭡니까? 단호한 협상가는 협상가의 협상력이 좋지 않다는 거죠. 맨 마지막 끝난다는 건 그러니까 협상이 그만큼 늦어졌다는 거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했다는 거니까 네, 협상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문사 구문이네. 그렇죠? 유진아, 문사 구문 80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근데 이렇게 뒤에 콤마 찍고 끝에 오는 건 보통 어떻게?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돼. 여기는. 그래서 그리고 내지는 그래서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물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했다고 뭐 크게 이질적이진 않을 텐데 정확하게 뜻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결과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문장 뒤에서 콤마 찍고 ing인 경우에 그렇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처럼 문장 끝에서 콤마 찍고 ing. 그리고 이게 의미한다는 뜻이야. 뭐가? 터프 가이스가 협상을 마지막으로 끝낸다는 그게 뭐를 의미한다? 됐! 똑같은 됐이죠?
명사, 아, 동사네. 그러니까 이건 접속사죠. People negotiate more aggressively. Aggressive, 공격적으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랑 같은 말이야? Tough랑 같은 말이야. Tough, 알겠지? Tough랑. Toughly.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협상한다. With those who have a reputation for toughness. 그래서 단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 단호함이 협상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끝났네요. 그래서 이건 분사구문 좀 잘 기억해놓고. 이것만 정해줘봐. 접속사 없이 동사 두 개 이상 쓰는 법. 이거 정리해줬어? 기억나? 혹시 너네 정리 안 해줬어? 자, 그러면 볼게. 호지야, 뭐 있어? 접속사 없이 동사 두 개 쓰는 법. 뭐라고? 분사구문? 어, 눈치가 빠르구나. 지금 배웠으니까 이제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 그냥 어떻게 쓰면 된다고? ing 쓰면 돼요. 그리고 대개 7, 80은 다 뭐뭐 하면서 해석하면 되고 끝자리가 붙으면 결과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왜? 접속사 없이 왜? 이거 동사잖아 얘들아. 그치? 내 주어랑 접속사 없이 그대로 끌고 왔지. 아, 분사구문의 대표적인 경우고요. 두 번째 했는데 기억나는 사람 뭐 있어? 유진아, 관계대명사 계속 주는 거 뭐지? 영어. 스위밍? 기억나? 이 대명사는 누구 가리키는 거야?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 무조건 뭐 있어야 돼? 어, 그래서 이거는 대명사는 선행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두 개야 얘들아, 알겠지? 한 필기 다 있으면 13번 읽고 오시면 돼요. 아, 얘들아, 하나, 미안한데, 그 13번 본문 앞에 엑서사이즈 2라고 되어 있는 거, 원문. 뭐야, 혹시? 여기? 어, 요거? 엑서사이즈 2 원문 사이즈, 그거 X죠. 그거 잘못, 내가 해도 잘못한 거야. X인데요.
잘 읽었습니까? 이 질문 이해되면서 이해 안 되잖아. 어때? 내 말 공감되는 거야? 잘 모르. 이해돼? 호주야, 이거 내용 뭐야 그럼? 아, 이게 많이 가지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 많이 돌봐야 되는 사람들한테 더 필요하다? 잠깐 입양한다? 모르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유진이 어때? 어떤 것 같아 이 내용? 웬만한 것 같아? 모르겠어. 왜 산업화 이전 시대는 왜 나왔으면 막 이런 거 궁금하잖아. 그치? 일단은 이 질문은요 내용을 깊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럼 나도 좀 깊게 가르쳐줄게.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이 내용은 안 다뤄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냐면요 산업혁명을 좀 해볼게. 산업혁명 산업화 시대라 했어요. 이제 그럼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혁명, 세상을 뒤집었다는 거잖아. 그럼 산업화 이전 시대, 산업화 이후 시대를 좀 이해를 해야겠죠. 산업혁명이 뭐야? Industrial Revolution, 영국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죠. 산업혁명이 뭡니까? 처음 듣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호진아, 산업혁명이 뭐야?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누가 하게 됐다? 기계가 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 사회에서 배울 텐데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로 간다. 그래서 손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하기 시작했으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그래서 인력이 덜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야. 즉 이게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양상이죠. 그럼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러면서 뭐가 생겼을까? 도시화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도시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대가족이었던 가족 구조가 핵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왜 혁명이야? 세상이 손이 하는 일을 기계가 했을 뿐인데 어떻게 세상이 와르르 바뀐 거죠. 너네 지금 앞에 이제 4차라는 말 붙이죠. 너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일단 내가 초딩 때 내가 유딩 때 너네 태어나기 조금 전에 그때는 3차라고 했어. 3차가 뭐였어? 기계가 하는 일을 손이 하는 일을 전부 컴퓨터가 하게 됐다라는 거거든. 알겠죠? 근데 4차가 왜 무섭냐면 4차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랑 기계가 사람이 하는 판단까지 하겠다는 거야. 판단. 그러면 이제 뭐야? 인간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잘 봐봐. 4차 산업혁명 중에 양상 중에 가장 재밌는 양상이 뭐냐면 너는 지금 차야 차, 자동차, 무인자율주. 여러분 문과 갈 거야 유진이? 이과 갈 거야? 뭐 어디 예체능? 안 갈 거야? 뭐 상경 경영 경제? 아직 안 정했어? 그 다 그래서 몰라서 이렇게 한 거야?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데가 어디야? 수학 좋아해, 싫어해? 괜찮아. 그럼 과학 좋아해, 싫어해? 그러면 문과로 갈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경영 경제, 아니면 어쨌든 이런 데 있지? 호진이는 어디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왜냐면 이 얘기 왜냐면 너네 학생부 종합전형 쓰잖아. 교수님들 앞에 앉아있고 너네 면접 볼 거야. 물어봐.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어느 산업이 쇠퇴할까? 물어봐. 어디가 쇠퇴할까? 나 어려운 문제 안 물어봤다. 근데 이거 진짜 실제로 면접 질문이야. 어떤 산업이 쇠퇴할까?
자율주행 기술이 생겼어. 그래서 니네 스마트폰 쓰듯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대가 왔어. 그래서 운전을 안 해 아무도. 근데 요즘에 뭐가 세트할 거? 기사. 기사? 아 택시 기사, 운전 기사, 운전 기사. 호진이는? 아 택배, 택시, 환불 운송업, 그지? 운송업이라고 하셨죠, 그럼. 저희는 무인자율주행이 생기면은 운송업이 세트할 것이다 라고 너네가 대답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딱 오더니 호텔 산업이 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너네 어떻게? 눈에 떨어지고 얘가 붙을 거야. 알겠죠? 왜? 혁명이라면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확 바뀌어야 돼. 근데 니네랑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사실 내가 너네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도 어찌 보면 청년층에 들어가 아직은 서른 살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하냐면 일자리가 불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어. 지금 이게 거의 임박했거든. 거의 다 왔어. 그래서 난 호텔 관광업 하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애들 진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생기면. 왜죠? 왜 호텔이 망하냐면 일단 사실 한국은 좀 덜 할 수도 있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있잖아. 땅덩이 겁나 넓잖아. 근데 얘네는 그래서 우리 CU 가는데 1분이면 가지. 보통 1분에 3분 걸리잖아. 얘네는 편의점 가려면 30분, 1시간 걸려. 차 타고.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인자율주행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발달하고 있는 이유가 땅덩이가 너무 넓어서 그래. 얘네는. 그래서 얘네는 뭐가 발달했냐면 호텔, 모텔이 여기는 왜 발달했냐면 하루만에 못 가. 우리는 하루만에 부산 갈 수 있죠. 얘네는 하루만에 그 거리를 못 간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무인자율주행이 생기면 얘 켜놓고 난 자면 되거든. 차가 호텔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호텔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애랑 뻔하게 보이는 게 세트할 거라고 얘기하는 애랑 당연히 면접 점수는 다르겠죠. 이런 거 물어본다고 너네 대학 면접 때 공부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혁명입니다. 그래서 뜬금포로 차랑 전혀 관련이 없는 호텔 숙박업이 몰락할 수도 있어. 사실요 너네 지금 쓰고 있는 저 스마트폰도 사실 누가 물론 처음 만든 건 애플이 아니지만 애플이 대중화시키고 상용화시켰잖아. 애플이 원래 뭐 만드는 회사였냐면 컴퓨터 만드는 회사야. 컴퓨터 회사였잖아. 컴퓨터 만들던 애들이 핸드폰 만든 거죠. 근데 쟤네 지금 또 뭐 한다고 깝치고 있어. 쟤네 애플 차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체들 즉 BMW, 뭐 벤츠, 현대, 기아 이런 애들 있지. 얘네가 막 호우심치거든. 무슨 컴퓨터 만들던 애들이 핸드폰은 만들 수 있겠지. 근데 니네 그까 쪼가리 같은 전기기기랑 자동차랑 달라가 이제 얘네 차 만드는 애들 지금 스탠스거든. 또 만약에 애플이 저걸로 차상부터 발칵 뒤집어지면 또 모르는 거야. 그죠? 지금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 전기차 타는 집 있어? 혹시 지금? 너희 막 전기차 막 운전하면 막 전기차 어떤 소리 나면 윙 소리 나죠? 아 전기차 타? 아 한 명 있네요. 자, 근데 나는 몰라. 난 한 번도 안 타봤어. 그지? 그러니까 아직은 타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옛날에도 실제로 내가 2010년에 스마트폰을 처음 썼거든? 2010년에? 고3 때야 내가 이때. 이때 스마트폰 반에서 40명 중에 10명 갖고 있었어. 근데 11년에 40명 중에 38명이 갖고 있어. 1년 만에 이렇게 되거든. 그죠? 나중에 전기차도 이렇게 되고 무인자율도 이렇게 될 거. 그럼 세상이 어떻게? 금방 바뀔 거라고. 근데 이 변화 속도가 이 2차 산업혁명보다 4차 산업혁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빠를 거라고. 그래서 너네가 지금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게 그냥 재미삼아 들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러니까 니네 지금 하는 공부가 쓸모없으니까 아 나 공부 안 할래 이러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지금 하는 공부가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이때는. 그럼 반대 얘기하면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거잖아. 그럼 반대 얘기하면 뭐냐면 니네도 처음인데 애초에 취업을 했던 어른들도 처음이야. 니네가 유리해, 어른들이 유리해. 니네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그래서 지금 너네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은 뭐냐면 세상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애랑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공부하는 애랑 나중에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차이가 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도 그런 거를 자주 보면서
곤두서야 돼. 저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산업화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른 게, 그러면 잘 봐. 산업화 이전이면 이렇게 어쨌든 세상의 딥이 뒤집어진다는 거잖아. 그럼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어땠겠습니까? 무슨 산업 중심이었겠어? 농업이 중심이었겠죠.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야. 인력이 필요해. 그래서 옛날에 농업이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애들 엄청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 그 삼촌이나 이모, 고모 좀 많지 않아? 아니야? 아, 이제 여기서부터 그런가? 일단은 그럼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세대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50, 60년대생들이시거든? 너네는 아마 70년대생들이실 거야. 나랑 10살, 14살 차이 나. 너네랑 나랑 10년 정도 차이 나잖아. 이제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70년대생들이니까 그때부터 산업화가 시작된 거야, 한국은.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핵가족이 된 거야. 농업은 인력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뭐야? 애를 겁나 많이 낳는 거야, 다산. 왜? 노동력이 곧 우리 집의 경제력이거든. 그래서 애를 많이 낳은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만 보더라도, 그래서 친인척이 다 합치면 20명, 30명 넘어.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만 하더라도 일단 설날에 모이잖아? 그럼 다 합치면 20명 정도 돼요. 친과 외가 다 합쳐. 아니 다 합치면 40명이 되겠지. 40명.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진짜 뭐 한갓잔치라든가 결혼식 해서 가족들 모이잖아. 떼거지는 거예요. 몇십 명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다산을 하다 보니까 애들을 많이 낳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친부모랑 위탁 대상인 아이랑 유대가 유지가 돼 끊겨. 유지가 되지. 왜 그러겠어? 다툼이 와서 농사 지어야 돼서 그런 거야. 얘가 곧 우리 집의 경제력이거든. 이거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어때? 이때는 입양이 잦았다 드물었다. 입양. 근데 입양이 뭐야? 내가 친부모는 아니지만 데려와서 진짜 내 자식처럼 키운 게 입양이지. 그치? 입양이랑 이탁은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 퍼스터라고 돼있지. 얘는 어덥션이라고 돼있고. 그치? 얘는 이탁을 시킨 이유가 뭐야? 내가 도저히 못 맡으니까. 엄마는 한 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 다른 애한테 맡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애가 맡아줄 때 공짜로 맡아주겠어? 품맛이야. 왜? 나도 나으니까. 그러면 나도 나중에 나왔을 때 어떻게? 얘가 맡아주는 거. 아니면 뭐 돈 주고 맡길 수도 있는 거. 그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많이 낳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유대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야? 얘 나중에 다 크면 우리 집 다시 돌아와야 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잠깐 입양, 위탁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제 어떻게? 사람이 다 농촌에서 떠났죠. 왜? 여기 가서 일하는 게 돈이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도시가 생겼네. 도시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뿔뿔이 흩어졌죠. 핵처럼 대가족에서 다 찢어진 거지.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자식을 한두 명만 낳기 시작하죠. 그래서 농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옮겨갔죠. 어차피 제조는 누가 하니까. 너네 자동차 사람이 막 뚝딱뚝딱 만들어. 이거 다 싹 다 기계가 해. 싹 다 기계가 하잖아.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가 없죠. 그럼 농촌에 있던 애들 다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다 도시로 간 거야. 이제 얘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농사지으. 근데 이제 얘네가 인력은 적게 들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기계를 이빠이 땡긴 거지. 그러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한 거야. 이렇게. 알겠지? 기계 한 대로 돌릴 수 있는 거 100대로 돌릴 수 있는 거 급이 다른 거지. 알겠지? 기계 100대 돌리면 100명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농촌에서 데려온 거야. 이제 기계가 많아졌으니까 농사를 혼자 지어도 되거든.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만약에 다산을 하게 되면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다른 데로 입양 보내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피임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해. 지금 그게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이죠. 저출산은 우리나라만 문제인 게 아니라 모든 선진국이 다 겪는 거야. 왜?
우리가 이미 교육을 받았고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인구가 많이 필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기준인데 우리는 조금 많이 심한 거입니다. 그래서 0.7. 우리나라 출산율 0.7이잖아요. 이거 진짜 역사상은 유례가 없어.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를 만든 거야. 옛날에 전쟁 나거나 이런 거 아니면 1.1 밑에는 일어난 적이 없거든.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열심히 꼿꼿이 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너네는 나중에, 근데 너네라고도 하는 게 좀 그런 게 나도 해당돼. 우리 있잖아. 나중에 연금 못 받아. 연금이 뭐야? 나중에 우리 은퇴하면 돈 못 벌잖아. 그래서 그 연금이란 게 젊었을 때 돈을 다 내고 은퇴할 때 그 돈을 이제 내가 정기적으로 받는 거야. 근데 연금을 왜 못 받냐면 연금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뭐냐면 젊은 우리가 연금 돈을 내잖아. 돈을 대잖아. 그 돈으로 위에 어르신들 다 들리는 거야.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실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우리가 받을 때가 되면 밑에도 줘야 되는데 지금 인구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근데 얘네가 이만큼 줄 돈을 낼까 봐요? 이렇게 됐는데 우리 연금 못 받아. 불쌍한 세대고. 그죠? 어쨌든 이게 이 질문의 핵심이야. 왜 프리 인더스트리얼이 나왔고 어답션 버스터가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이거 내용 물어보는 문제 꼭 나올 거야. 그리고 오늘은 은영 이거 안 왔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 근데 이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혹여나 이해가 안 됐거나 그때 까먹을 것 같으면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들으셔도 돼요. 알겠죠? 오늘 거. 자, 그러면 질문 봅시다. 자, we have seen many examples of primate societies. 영장류, 그러니까 원숭이 말이야, 침팬지 얘네 이제 이 침팬지나 영장 아 그 원숭이 같은 영장류 사회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봐왔다. In which 근데 그 사례에서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무조건 앞에 뭐 있어야 돼? 선행사.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 사회 내에서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where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사의 주어 RS, 관계사의 동사 RV, 관계사의 목적어 RO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 알겠죠? 자, other communities members, 관계사의 주어, 그죠? Land, 관계사의 목적어, parents, 관계사의 목적어, 사용식으로는 목적어, 그 다음에 관계사의 목적어. 얘들아, 다 있네? 완전하지?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다 있지? 이건 뭐야 그냥? 여기서 점수하고 알겠지?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였거든. 그러니까 관계부사를 바꿀 수 있다고. 부사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거 그냥 뭐야? 여기서 부사 역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위치냐 이미치냐 물어볼 거라고. 위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여기 관계대명사 무조건 뭐 있죠? 주격이랑 목적격 있죠? 그러면은 얘가 뒤에 절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 없어야겠지. 주어도 있고요 목적어도 다 있는데 어디 들어가겠다는 거야. 들어갈 데 없죠? 이러면은 완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야? 없어도 되는 애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내가 부산하고 한 거야. 없어도 되니까 수식이잖아. 그래서 이게 전치사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맞다. 이렇게 풀면 돼. 유진아 내 말 이해돼? 호진이도? 그치? 그래서 다른 지역사회 멤버 구성원이 랜드는 빌려주다는 뜻이야. 사용적으로 써서 부모들한테 hand, 손을 빌려주는 거니까 뭐야? 도와준다는 뜻이야. help야 help. help parents with child care. 그러니까 애 돌봐주는 걸로 도와준다는 거 부모들. 그치?
자, in many pre-industrial societies, 그래서 pre-industrial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즉 뭐야? 농업이 중심인 사회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parents receive even more help. 그래서 부모님들은 더 심지어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 When 그들이 뭐 할 때 they have too many children. 2가 뭐야?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 했었죠? 후자 기억나? 기억나? 얘기 안 했나? 얘기했어 안 했어? 빨리 얘기해 봐.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렇죠. 그럼 굳이 투투라고 안 해도 되잖아. 지나치게 애들이 많아. 키우기 이러면 되잖아. 애초에 부정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나치게 많은 아이들을 갖고 있어요. 지니고 있어요. 키우기. 그래서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어떻게 도움을 더 많이 받는데. 알겠죠? 다음. Foster care of young. 그래서 어린애를 foster care. 잠깐 위탁. 잠깐 맡아서 돌봐준대. 그래서 or 그걸 뭐라고? Temporary adoption. Temporary가 무슨 뜻? 일시적인, 그지? 잠깐만 내가 맡아서 키우는 거. 그게 is a common solution. 흔한 해결책이었다. For families in pre-industrial societies. 산업화 이전 시대의 가족들에게. Who는 당연히 관계사죠. 누구 수식? Family가 선행사, 그지? 그래서 관계절이죠. 그래서 RS, RV네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지? 그래서 Too many children, 지나치게 많은 아이들을 갖고 있는 산업화 이전 시대의 가족들에게 흔한 해결책이었대요. 뭐가? 잠깐만 애를 맡는 게. 그러니까 너네 temporary가 얼마나 겁나게 중요한지 알겠지? 잠깐 맡는다고, 잠깐. 알겠지? 자, fostering differs from adoption. 그래서 fostering, 잠깐 의탁하는 거는 뭐 한데? 입양하는 거랑은 다르대. In that, 얘들아 in that 뭐야 이거? 이거 접속사다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해. 뭐뭐라는 관점에서란 뜻이야. 뽑았어. 됐지? 그래서 니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쓸 때 왜 위치랑 후무로 바꾸는 줄 알아? 됐을? 이거 대 그대로 쓰면 얘랑 헷갈려서 그래. 알겠지? 그래서 바꾸는 거야 이거. 알겠죠? 별일 없어요. 그래서 in that은 뭐뭐라는 관점에서 the bond, 유대관계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children. 그래서 생물학적인 부모님, 그냥 진짜 애를 낳은 부모님들이랑 아이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is not terminated. terminated가 종결되다, 끝나다라는 뜻이야.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입양이랑 위탁이랑 다르다. 그럼 또 temporary 중요하죠. 그래서 not terminated도 겁나 중요하죠. 일시적이니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치? 일시적이니까. 이 두 단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다른 사항 다음. So the child goes to its foster parents after winning. winning 저 뭐지? 그니까 뭐라 해야 되니? 여기는 뭐라 돼 있어, 위닝? 젖대기? 젖대기가 뭐야? 이제 완전히 깐난하기 시절을 벗어났다는 거죠. 이제 지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야. 엄마한테 완전히 채싹 달라붙지 않아도 되는. 그 시절이 끝나고 나서 foster parents, 위탁 부모들한테 아이들은 간대요. 됐지? 하지만 can return,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아직 안 끝났거든. 그지? To its biological parents. 그래서 생물학적 부모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아직 유대관계가 안 끝났거든요. At any time. 아무 때나. If the arrangement. arrangement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라고 하시면 되죠. 합의가 doesn't work out. 전혀 발동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제대로 맞춰서 키워주려고 했는데 이런 거 대충 키운다든가. 방치해놓고 그냥 냅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 돌봄을. 아니면 반대로 맡기기로 한 가족이 한 달에 10만원씩 주겠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던가 이러면 이제 계약관계가 끝나겠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왜요?
유대관계가 안 끝났습니다. 자, 생물학적 동물들은 continue to interact with children. 지속적으로 아이들이랑 상호작용을 한대요. 당연하죠. 왜요? 안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they have fostered out. Foster out은 길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길러내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없죠. 왜? 그래서 이거 뭡니까? 관계절이죠. 그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부모들이 다 키워놓은 아이들과 상호작용한대 계속. 그리고 remain concerned. 이거는 문법이죠. 그리고 어떤 상태로 계속 있는다? concern, 걱정, 관심 있어 하는 채로 있는다. 이 concerned about은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 생략돼서 그대로 보호자를 놓은 거, 이게 PPI 이거. 그들에 대해서 걱정된 채로 쭉 남아있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키워낸 애들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가족이 그들을 어떻게 하도록 해준다? 키우도록 해준다. 얘들 얼라운 나오면 투부정사 나오는 거 이거 알지? 그지? 모르면 택배나 얼라운 나오고 목적어 보호자에 나올 때 얘는 무조건 투부정사 쓰셔야 돼요. 알겠죠? 레스 쓰면 어떻게 써야 돼? 레스 쓰면 여기 레이즈라고 해야 돼. 뜻은 비슷해요. 만약 레스로 바꿨으면 레이즈로 바꾼다고 정도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children do not lose their biological parents.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당연히 뭡니까? 이거 temporary adoption. temporary adoption으로 아이들은 그들의 생물학적 부모를 잃지 않아요. 그리고 are raised 길러집니다. 이거 수동태죠. 당연히 여기다 raise 해버리면 대참사이라는 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수동태 자리에 보통 by individuals 개인들에 의해서. 근데 그 개인들이 누구냐? 자, 선행사죠. 왜요? 알 주어죠. 주격이죠. 그래서 who are better able to care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더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하죠. 내가 맡아서 제대로 키우지 못하니까 맡기는 게 낫다는 거죠. 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당장 지금 젖을 물려야 되는 꼬맹이들은 내가 키우고 어느 정도 좀 커가지고 지 혼자 이유식 먹고 할 수 있는 애는 맡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잃지 않는다는 거. 왜요? 유대관계가 안 끝나니까. 그죠? 자, 그래서 permanent가 정말 중요하죠. permanent가 뭐야? 영구적인. 그지? 너네가 아까 봤듯이 뭐랑 반이어야? 이거? 템포러리랑 반대말이죠. 그래서 영구적인 입양은 with a complete separation 완전한 결별, 완전한 이별.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 알겠지? 자, temporary adoption은 어때? terminate 되지 않죠. 근데 permanent adoption은 어때? completely separated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영구적인 입양은 완전한 분리 of the parent child bond. 그래서 부모 아이 간의 유대관계가 완전히 끝난다는 거죠. 그게 is. 그래서 얘가 동사고요. 얘가 주어요. 알겠죠? 주어 부분 수결 잘하시고요. is rare. 흔치 않다. 어디서? 이러한 사회에서. 즉 전 산업화 시대에서. 그죠? 왜요? 전 산업화 시대에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노동력이고 그 노동력은 곧 경제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 혹시 12, 13번 질문 있습니까? 13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용이 겁나 중요해요. 어법 포인트는 거의 없죠? 그래서 내용과 어휘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2번은 12번은 어휘 위주로 내용은 쉽잖아. 니네가 생각한 그 협상가가 단호하면 무조건 좋진 않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제 워크북 다 꺼내볼래? 쭉 너네 어떻게 공부